안녕하세요. 돌아보니 당신의 정유리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비평가이면서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말한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역시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일에도 모든 일들을 다 긍정적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 그것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되게 막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잠을 못 자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 저만 살짝 알게. 저는 긍정적이요? 아니면 부정적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긍정적이요. 요거요? 네. 요거요? 네. 네. 긍정적으로 사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생각들을 다 내 위주로만 나만 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았더라면 앞으로는 나보다는 상대를 배려하면서 조금 더 크고 넓은 마음도량을 만들어서 웬만한 거는 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극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편한 거, 마음이 편한 게 바로 극락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지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삶, 우리가 아무런 그거 없이 물론 타고난 거 있어요. 전전생부터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온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냥 노력하면 안 돼요. 부처님의 법을, 가르침을 자꾸만 듣고 공부하면서 내가 바른 지혜로 내 생각을, 내 사고를 긍정적으로 고쳐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이 높으신 선지식이나 큰 스님들께 항상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노래를, 그런 개송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와 함께 참불가를 직접 배우는 힐링 참불가 시간인데요. 우리 불자님들에게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다 알려진 곡인데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함께 배워갈 노래, 청법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 296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저와 바늘과 실의 관계, 끊을 수 없는 인연, 우리의 피아니스트 임신희 선생님 소개합니다. 커다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불자님들은 저와 함께 노래로 봉사하고 복을 지어 나가시는 108인의 부다스 합창단 단원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청법가 배운다 그랬는데 청법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법을 청하는 노래.
모든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이 진리의 가르침을 구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법사 스님을 모셔서 법을 청하는 노래가 이 청법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법 의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그냥 한번 던져보세요. 언제? 부처님 당시 또? 엊그제부터? 편안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그때부터? 틀렸습니다. 이 청법가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당신이 깨달았던 거를 이것을 내가 대중들에게 설해야 될지 아니면 나만 혼자 공부하고 침묵해야 될지 고민을 하십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범천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부처님이시여 당신이 깨달으신 그 법을 제게 설해 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하게 청을 드립니다.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 장면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범천 권청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법 의식은 범천 권청의 의식 그때부터 그러니까 범천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했을 그 당시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부터 청법 의식은 만들어졌던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정도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부터니까 2700년 전부터 그 범천이 법을 청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식은 조금 내용은 조금 가산말은 틀리더라도 거기에 간절한 부처님의 깨달으신 법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때가 더 환희심을 느꼈겠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불교에서는 이 청법 의식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청법 계송 한문으로 하는 거예요. 염불식으로. 우리나라가 1970년도 그때는 거의 모든 불교 의례에서 99% 다 이 청법계를 했어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것을 노래로 했을까? 1970년도 후반 그때부터 뜨문뜨문 이 청법 의식을 노래로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염불로 하는 것보다는 노래로 하는 의식이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청법계 내용이 어떤지 궁금하시죠? 네. 그 내용을 한문으로 제가 바로 전달해 드리자면 차경심심의 대중심괄앙 무슨 뜻이냐면 이 경의 깊고 깊은 뜻을 대장 온 대중들은 목마르게 갈구합니다. 유원 대법사 광희 중생설 오로지 대법사님께 원하옵나니 중생들을 위해 널리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청법가와 내용이 비슷하지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청법가 어떤 내용인지 어느 분이 한번 멋지게 낭송 한번 해줘 보실랍니까? 네, 누구신지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정률 스님과 함께하는 108인의 부다서 단원 자비화입니다. 더 높으신 스승님, 사자좌에 오르사, 사자후를 합소서, 감로법을 주소서,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더 높으신 법사님, 대법좌에 오르사 법을 설하옵소서. 마음을 씻어 주소서. 모두 발심하도록, 같이 성불하도록 대원력을 펴시사 길을 인도하소서. 자비와 보살님이 청법가를 이렇게 잘 멋스럽게 낭송해 주셨는데 고향이 경상도신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경상도 특유의 발음으로 읽어주시니까 느낌이 또 아주 새롭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타고난 지역에서 그 사투리 나이가 먹어도 참 안 고쳐지시지요? 네, 그런데 요즘 뭐 거의 다 표준말 막 이러는데 가끔 가다가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들으면 왠지 모르게 구수하고 참 따뜻하고 좋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단원님께서도 읽어주셨는데 그래도 왠지 또 새로운 정이 가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네. 자, 우리 오늘 이 청법가 한 소절씩 노래 배워봐야 되는데 이 청법가에서 매 틀리는 부분이 또 있어요. 어딘지 알고 계세요? 잘 몰라요? 예. 배우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마디씩 한번 배워볼게요. 약간 빠르게 갈게요. 지금 우리 부다스압 창단이 너무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좀 더 크게 와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좋아요. 너무 좋아. 이런 실력을 가지고 왜 소리를 안 내고 왜 그래요? 그냥 자신감 있게 크게 나오세요. 아셨죠? 자, 한 번만 그런 의미에서 다시 시작! 우리 여기 계신 불자님들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내가 이마트에 가서 장을 이만큼 봐요. 양쪽에 못 들고 올 정도로. 근데 왜 장을 저렇게 많이 봤을까 싶은데 가면서 불쌍한 사람들 하나씩 줄라고 막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 담고 가는데 하나씩 이렇게 흘리고 가. 흘리고 가. 음을 흘려요. 흘리지 마세요. 사자자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보세요. 사자하자 예. 애를 그냥 떨구세요. 사자하자 예. 이렇게 흘리면서 내려오지 말고 사자하자 예. 여기만 해보세요. 시작. 사자하자 예. 아니 고개를 좌에 들었다가 애에 딱 떨구세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봤어. 왜 삼귀회를 맨날 틀리고 왜 청빡가를 맨날 그 부분을 그렇게 틀리게 하는가. 예전에는 이렇게 저처럼 찬불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스님들이 목탁을 치고 집전을 할 때 스님들이 노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스님들은 그냥 목탁만 치시고 대충 연불제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불제에 맞춰서 노래를 가다 보니까 어설프게 따라가는 그런 처음 배울 때 왜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대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들은 풍월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 이거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요. 노래 잘못 배우면 절대로 고치기 힘든 게 바로 이 노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좌할 때 고개를 딱 들으셨다가 애 할 때 고개를 그냥 탁 떨어뜨려 보세요. 이렇게 고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이래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목소리가 안 따라주고 그렇게 그냥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 사자자에 접으세요. 저랑 똑같이 책 안 보셔도 돼. 사자자에 시작. 사자자 예. 그냥 사자자 예. 자 예. 여기만 해봐요. 시작. 자 예. 다시 시작. 자 예.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예. 이렇게 해요. 왜? 어우, 저 너무 놀랐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자, 예. 그냥 떨어뜨려 보세요. 시작. 자, 예. 다시 한 번 더 깔끔하게. 지금도 다섯 명이 자, 예. 이렇게 내려. 흘리지 마시라고. 시작. 자, 예. 자, 예. 그냥 딱 깔끔하게. 깔끔하게 시작. 자, 예. 똑같은 부분이 이 청빡가에 두 번이 나와요. 또 어딜까요? 감노법을. 자, 가사만 틀려요. 감노법을 음정 똑같지요? 자, 감노법을. 근데 법을 요것만 해보세요. 시작. 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가야 돼요. 시작. 그럼 감노법을 시작. 감노법을 이거예요. 여기를 똑같은 멜로디에 가사만 틀린데 여기를 거의 다 틀리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기 고치세요. 아셨죠? 네. 자, 처음부터 사자자의 오르사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음만 주세요. 예, 야. 정도가 못 고쳤어. 또
생각 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사자자의 감로법을 요거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으세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자의 법을 얄밉지만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의 이렇게 하면 더 좋지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자의 법을 요것만 시작. 자의 법을. 어려워요 거기? 아니요. 근데 습관이 그렇게 됐죠.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죠. 참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여러분들의 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습관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감로법을 주소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시면 제가 이어갈게요. 시작! 마지막에 법을 서라 없어서도 또 흘리네. 부자신가 봐요. 다 그렇게 막 버리고 가요. 법을 서라 없어서. 한번 다시 해보세요. 시작! 한 번만 다시 시작! 말고 아까처럼 하셔야 돼요. 여기도 아시겠지요? 네. 똑같은 부분이야. 이 세 부분이네요. 사자자의 콩나물 보세요. 사자자의 감로법을 법을 설하 똑같지요? 네. 똑같은 부분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습관 고치세요. 아셨지요? 네. 지금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는데 그거 신경을 바짝 들고 틀리지 않게 가주세요. 아셨죠? 네. 자,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아까처럼 듣기 싫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 다섯, 여섯 분들이 조금씩 흘리고는 가세요. 다음부터는 흘리고 가실 때 제 앞에다 흘리세요. 제가 주워 가지고 갈게요. 아셨죠? 자, 이 청법가는 유명한 근대의 소설가 춘원 이강수 선생님께서 노랫말을 짓고 이찬우 선생님께서 곡을 붙이셨습니다. 춘원 이강수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였고 또 한글 대장경 역경이라고 하는 한국 불교사에 길이 남을 만한 아주 커다란 업적을 남긴 봉선사의 큰어른 운어 대종사와 육촌지간이었다고 그래요. 원래는 기독교 신자였는데 불교로 이렇게 바꾸었고 그리고 우리 춘원 이강수 선생님 하면 가장 유명한 거 뭔지 아세요? 육바라밀. 또 우리들에게 가장 친근감 있게 소설을 하나 쓰셨어요. 흙? 상록수? 그거 말고 불교적인 거. 원효대사를 쓰셨는데 이 원효대사가 불교의 아주 심오한 사상이 다 깃들어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그때부터 이강수 선생님을 이렇게 원효대사를 우리가 기억 속에 없는 원효대사를 이렇게 이끌어내 주신 분이 춘원 이강수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이강수 선생님이 효봉 스님께 불교 공부를 할 때 청법 계회를 하는 것을 듣고 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한문으로 하면 신세대의 사람들은 못 따라할 것이다. 그래서 청법가 가사를 그렇게 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법가라는 것이 이렇게 나왔고 자 여러분들 청법가 지금 해보니까 내가 알았던 그 청법가하고 내가 잘못 알았던 청법가하고 비교가 되지요? 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조금 요만큼만 신경 쓰시면 돼요. 신경 써서 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혼자 시켜도 다 고기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자,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 당시에 법을 청했던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시듯,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시듯, 어둠을 환한 등불로 밝히시듯, 여러 방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 주셨습니다. 스승이시여, 이제 저는 세존께 귀의합니다. 세존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이 목숨이 다하도록 세존께 귀의하겠습니다. 얼마나 환희심이 넘쳤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마 우리도 부처님 당시에 같은 세대에 살았더라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25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우셨는지 여러분들 사시면서 이렇게 새삼새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네. 이렇게 부처님의 그러니까 무지의 세계에서 있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지혜의 눈을 떠가지고 그 환희에 벅차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다들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는 이 청법가 부르면서 이런 환희심을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저한테서는 대답을 잘 하시는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믿어주세요. 일단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난 소감이나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 또 저와 함께 듣고 싶은 불교 음악이나
불교 음악에 얽힌 사연과 추억들 제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정성스럽게 고스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내주실 곳은요. www.bbsoi.co.kr 불교방송 홈페이지에 오셔서 저의 돌아보니 당신 찾아주시면 되고 또 요즘 스마트폰에서 통합 앱 깔으세요. 불교방송 BBS 불교방송을 깔으셔서 거기에서 댓글도 달고 궁금한 점도 던져주시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리는 그런 스님 그리고 그렇게 주신 분들은 제가 살짝 선물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선물 받고 싶으신 분은 열심히 보내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이 부처님 당시 부처님의 거룩한 법을 들었어요. 환희심에 막 벅차올라 그런 마음을 안고 청법가 한번 근사하게 불러봅시다. 아셨죠? 네. 환희심에 막 차야 있어야 돼. 표정들이 이러지 말고. 자에 괜찮았어요. 법을 서라 괜찮았어요. 감로법을 주소서. 주소서가 이상했고 여기가 뭔가 어설펐거든요. 감로법을 주소서 한번 다시 가보실래요? 시작! 주소서 이렇게 콩나물을 하나 더 만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이상하지 그랬는데 거기에요. 그렇지요? 네. 여러분들 아세요 느낌으로? 네. 자, 감로법을 주소서 신경 아주 이렇게 바짝 써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거기를 없는 콩나물을 하나 아우 제주도 참 좋으셔 자기네들이 막 하면서 콩나물을 그렸다 지웠다 막 늘렸다 줄였다 왜 그러세요? 우스워요? 아우 제가 우스워요. 자, 감로법을 주소서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들 오늘 이 창법가 배우면서 어우 정말 쉽지 않은 곡이다 이런 느낌 오지요?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배우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 불렀던 찬불가라서 그런 것 같아. 그죠? 네. 자, 그럼 사자자의 오르사 여기는 맞겠나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사자자의 오르사까지 시작. 여긴 안 올라가죠? 누가 한 번이 올라가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려왔어요. 오르사 다시 한번 사자자의 시작. 오르사 네 맞았어요. 그 다음에 감로법을 주소서 맞았고
법을 서라 없어서도 한번 다시 가볼까요? 거기가 아주 계속 이 나쁜 습관이 배어 있어서. 법을 시작! 여긴 잘하시네요. 마지막 마무리는 흘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잘하시는데 지금 감로법을 주소서가 그렇게 또 흘리는 습관이 거기가 두 군데가 반복 그렇게 되니까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환희심에 차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하다 보니까 막 다른 것도 갖다 붙이고 질질질질 흘리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 노래 배웠는데 스님 저는 여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여기 어려워요. 이러신 부분 있으세요? 네. 어디요? 사자자의 오르사. 네, 사자자의 오르사. 사자자. 왜 산 중에 그 동물 중에 왕은 사자가 앉는 자리에 다른 토끼나 뭐 여우나 이런 게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자가 앉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거기는 법사 스님, 큰 스님, 부처님이 앉는 자리를 사자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사자후, 사자가 나와서 한번 하면 이 산 중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어때요? 헛매기지고 무서워 막 다 이러지요. 사자후. 근데 법사 스님들이 법문하시러 탁 올라가셔서 뭐 해요? 주장자로 사자처럼 그 위엄을 한번 탁 하고 개성을 착 읊으시고 그러고 법문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을 지금 이렇게 가산말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자의 오르사를 정말 못해서 그 사자자에 못 올라가시겠네요. 자, 사자자에 오르사 시작! 됐지요? 지금은 잘하셨어요. 또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감로법을 주셔서 똑같은데요. 똑같은 거예요. 아, 뒤에 주소서가 틀리구나. 감로법을. 오케이, 다시 한번 가봐요. 시작! 감로법을 주소서. 한 번 더. 이렇게 저하고 같이 할 때는 그래도 좀 신경을 써서 가요. 그런데 각 사찰로 돌아가셔서 할 때는 또 의식 없이 하다 보면 또 흘리고 가세요. 흘리지 마세요. 네. 오늘 아주 익숙한, 너무 쉬운 것 같은 이 청법가를 너무 어렵게 힘들어 하시면서 배우신 거 아닌가 싶네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돌아보니 당신. 스토리가 있는 불교 음악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108인의 보다스잡 창단 감사합니다. 청법가 부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책 이렇게 드시고 보세요.